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요즘 IoT나 인터넷 4.0이 굉장히 이슈인데 그 중에서 필드 레벨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려야만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잠깐 회사 소개를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6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32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힐셔인데요. 힐셔는 영어관으로 독일어이고 회사 설립자인 한수경 힐셔의 성에서 회사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힐셔라고 하는 것이고 뭐 힐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힐셔가 맞는 것이고,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HK 네덱스를 개발하는 SOC 센터를 베를린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디벨로먼트 테스트 센터를 불가리에 두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영업과 판매를 위한 지사를 한국과 그리고 한국 주변 아시아들, 미국,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에 두고 있어 총 8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제품을 저희 스스로 개발을 하고 품질 테스트도 저희가 스스로 하고 모두 다 스스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까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저희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아웃소싱 없이 다 생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사용하는 HK 네덱스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저희 회사를 보실 때 디바이스텐 마스터카드를 생산하는 회사다 라고만 알고 계신데요. 저희 회사의 주요 기술은 디바이스넷, 프로이버스, CC링크 등과 같은 필드버스 기술, 그리고 프로피넷, 이더넷 IP, 이더팩과 같은 리얼타임 인터넷 기술, 그리고 MQTT나 OPC와 같은 인더스트리얼 IoT 기술까지 다 보유하고 있어서 산업용 통신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저희 회사의 HK 네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CPU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PC카드를 사용하든 모듈을 사용하든 HK를 사용하든 아니면 필드버스를 쓰시든 리얼타임 인터넷을 쓰시든 또는 마스터 솔루션을 쓰시든 슬레이브 솔루션을 쓰시든 동일한 펑션을 사용하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툴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운선을 줄 수 있고, 또한 PC카드 유저가 HK를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그런 곤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 매 10년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2015년부터는 인더스트리얼 4.0과 인더스트리얼 IoT, 그리고 요즘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TSN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더스트리얼 4.0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IoT와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IoT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1999년부터 IoT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IoT의 주요 목적은 각기 간의 데이터의 그 전송이라든지 교환 아니면 수집에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는 IoT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IoT는 지금 머신 투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란 말은 구글에서 자사의 랩탑을 판매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서버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프로세스 기능을 공유하고 또한 서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능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이로 인해서 각 회사가 선행 투자되어야 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클라우드나 아니면 버츄얼라이제이션 문제를 자기 회사에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도입된 회사도 있을 겁니다. 네,
도입하시고자 할 때 플랫폼이 앞서 앞에 보여준 것 같이 네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처음 플랫폼은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자세에서 네트워킹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사 내부에 서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모두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만 외부 아웃소싱 업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네트워킹, 스트레지, 서버, 버츄얼라이제이션만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사가 관리하는 모델이고요. 세 번째 플랫폼은 아랫단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밴드에서 제공을 받지만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는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은 자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이죠. 이렇게 되면 자사의 중요한 데이터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끔 방지하는 기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모든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턴키 베이스로 서비스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총 4가지의 클라우드 모델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라든가 일반적인 데이터는 상용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리고 회사의 기밀이라든가 회계 자료,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전용 클라우드에 올려서 두 개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어디에 올리고 어디에 사용할 거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외에 커뮤니티 클라우드도 있는데 저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받거나 아니면 내부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려고 할 때 앞에 보여지는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실 때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샵플로어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은 정보에 대한 보안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리얼타임이든 시스템이든 퓨커스 시스템이든 모든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전기, 전자, 교통, 철도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얘기할 때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런 시스템들, 특히나 공장까지 인터넷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스타스넷이라는 바이러스가 출고를 해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스템들을 감염을 시키거나 동작을 중지를 시키거나 파괴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들, 센서든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안에 컴퓨터들, 모든 기기들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었고요. 현재는 IoT나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할 때 보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보안 정도 아니면 우리 공장의 보안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통신은 보안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는 조작되어져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도 조작되어서는 안 되고 네 번째는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의 운영은 반드시 로그로 남겨져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샵플로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랫단 그림을 보면은 현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줄여놓은 그림입니다. PLC든 DCS든 아니면 PCR든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로봇이나 서버 드라이버, IO 디바이스, 센서, 액추에이터 등등이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뭐 종류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숫자가 많아질 수 있지만
저 범위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은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간 점선이 보는 것처럼 필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올릴 것인가 라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 하나의 숙제죠. 우리 공장이 어떻게 전망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림을 약간 바꿨는데 데이터 매니지먼트 레벨을 클라우드로 보시고 최하위단을 필드 레벨로 보시고 그리고 필드 레벨인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올릴 것인가 라는 게 숙제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장에서 보여드렸던 현재 장비에 사용하고 있는 PLC나 DCS 그리고 PC를 통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자 라는 게 첫 번째 방안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PLC나 DCS, PC는 모두 다 인터넷 버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겪고 또 추가적인 투자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PLC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필드 레벨에 있는 디바이스들의 PLC가 마스터의 경우에 슬레이브의 노드 개수 그리고 각 노드의 인풋, 아웃풋 사이즈 그게 첫 번째 데이터일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필드 레벨에 혹시 특수 모듈, 예를 들어서 온도 컨트롤러 같은 특수 모듈이 있을 경우 온도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설정값 다시 말해서 파라메터에 대한 데이터를 PLC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각 슬레이브들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 그 슬레이브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와 같은 다이어리스틱 정보를 PLC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PLC가 자기의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이지 상위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이걸 뭐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PLC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제어용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라고 하면 로봇 컨트롤러의 온도라든가 아니면 로봇에서 발생하는 진동 그 외에 로봇의 가동률, 고장시간, 아니면 대기시간, 기타 등등의 제어와 관련 없는 데이터들이 상위로 보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PLC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죠. 또한 그런 데이터들은 한두 바이트가 아니고 수십, 수백, 많게는 수백 킬로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존의 네트워크에 실리게 되면 네트워크에서도 부하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인데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클라우드 올리기 위해서 PLC의 부하율도 올리고 네트워크 라인의 부하율도 올리게 되면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맹점인 게 투자는 최소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시스템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PLC를 건드리지 말고 필드 레벨부터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가자.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신에 필드 레벨에 있는 각 디바이스들은 인터넷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IoT 기능을 추가하든 인터넷 기능을 추가하든 그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각 디바이스들이 직접 클라우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터넷 케이블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추가를 했을 때 데이터는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운영을 안 줍니다. 단,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은 내 수백 밀리세컨이나 수세컨 한 매 시간마다 올라오는 모든 로우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데이터도 있겠죠.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필드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디바이스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장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로우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로우 데이터를 모은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과연 유의미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무의미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냐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일단 저희 회사와 많은 ERP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접 가지 말고 중간에 엣지 게이트웨이를 한 대 더 둬서 엣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자라는 게 세 번째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되냐면 옵션 2와 마찬가지로 각 슬레이브들은 IoT 통신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엣지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더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장점이 뭐가 생기냐? 첫 번째로 엣지 게이트웨이는 PLC 마스터에서 보면은 하나의 슬레이브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슬레이브로 연결된다는 말의 뜻은 기존에 깔려있는 네트워크 라인에 그대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oT 통신 아니면 필드 레벨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추가로 네트워크 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엣지 게이트웨이에서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모든 로 데이터를 계승하고 엣지 게이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올려주는 데이터는 유의미한 데이터만 특정 데이터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뭐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는데 엣지 게이트에는 지금 즉시 사용해야 되는 특정한 데이터를 메인터넌스 팀이나 다른 팀에 와이파이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장에 로봇이 100대가 설치가 있는데 99대의 로봇은 온도가 일정한데 한 대의 로봇이 이상하게 온도가 높다. 이럴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봇 컨트롤러의 팬이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저 로봇 컨트롤러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얼마 후에는 고장이 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엣지 게이트웨이는 프로그램 계획대로 특정 온도가 넘었을 경우에 메인터넌스 팀 태블릿이나 모바일 쪽으로 여기 몇 번 로봇가 오버히팅이 발생했으니까 조치를 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아도 사전 유지 보수 개념으로 그 로봇을 다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엣지 게이트웨이를 쓰면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와 옵션 3까지 다 보셨는데 물론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은 옵션 3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옵션 1은 투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옵션 1, 2, 3 중 어떤 것이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는 투자가 작은 것이 가장 좋은 아내일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새로 짓는 경우에는 이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현장에 맞게끔 고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서 MQTT나 OP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산업용 IoT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MQTT와 OPC입니다. 산업용 프로토콜이고 그럼 얘들이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은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OS가 뭐든 어떤 디바이스든 어떤 CPU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oT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MQTT는 TCP/IP 베이스이고 현재 나온 통신 프로토콜 중에 가장 가벼운 머신 투 머신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강조드렸던 보안에 대한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밑에 보시면 IBM든 세비든 이미 많은 회사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두 번째 OPC웨이도 마찬가지로 TCP/IP 기반의 통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안도 이미 해결되어 있고요. MQTT, OPC웨이를 두 개를 비교하면 OPC웨이가 조금 더 현재는 앞장서서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OPC웨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이 왜 중요하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 IoT 통신을 하면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라인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은 인터넷 표준 프레임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는 프로핀에서도 났지만은 인터넷 IP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은 따로 논쟁을 하고 그 외 비실시간 통신 내용들은 표준 TCP/IP 내에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라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들이 통신하면서 기존 제어용 통신 시그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필레커 같은 통신은 실시간 통신이기 때문에 제어용 통신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10ms 이하의 통신이고 PCUE와 XTT 같은 스탠다드 TCP/IP를 통하는 통신은 비실시간 통신으로 짧아야 100ms, 아니면 길게 되면 200ms만의 통신이 가능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넷 IoT는 저희 실시에서 만든 브랜드 네임이고 IoT에 대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넷 IoT 서비스, 넷 IoT 엣지, 넷 IoT 인터페이스 세 가지 구성을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요. 넷 IoT 인터페이스 필드 레벨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까지 많은 회사들이 저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면서 솔루션을 설명하는 회사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제품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듈은 프로피넷이나 이런 IP 통신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OPC웨이와 MQTT를 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 제품을 디바이스에 설치만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IoT 통신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PLC와 이와 같은 통신을 하고 마찬가지로 동시간에 OPC웨이와 MQTT를 통해서 상위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엣지 게이트웨이인데 엣지 게이트웨이는 저희 회사 말고 여러 회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이 엣지 게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항상 보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엣지 게이트 내외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것이냐, 그 회사 전용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다시 배워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드레드라는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언어뿐만 아니고 그래픽이나 대시보드도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도커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께서 다녀오시면 되겠지만 노드레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드레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IBM에서 만들었습니다. IBM에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10초만 검색을 하면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